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시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베스트와 워스트 시의원을 뽑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감기관인 울산시가 견제기구인 지방의원들을 평가하겠다는 건데 시점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부 겹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1일 동안 공무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7대 시의회 의원 중 베스트와 워스트가 누구인지와 선정 사유 등을 적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베스트와 워스트 공무원을 뽑긴 했지만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조는 공무원들의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의견 수렴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지 의정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의원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자로 행정기관을 감시하라고 선출한 시의원은 피감기관인 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피감시기관인 집행부가 평가한다는 것은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시점도 문제입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11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일은 연중 한 차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시민단체도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무기명 인기투표 방식으로 결국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서 논란이 불가피하게 보여집니다. 시와 시의회 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모색이라는 노조의 주장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논란이 커지자 울산시 공무원 노조는 워스트 시의원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베스트 시의원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